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데일리파입니다. 자, 오늘 조립 PC 한 대 또 세팅을 할 건데, 오늘은 인텔 i5 13600KF CPU를 기반으로 조립 세팅을 합니다. 품들은 뭐 평상시에 사용하던 제품들인데, 또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 마이크로닉스 제품이고요. 위즈맥스 플래티넘 1200W 파워 서플라이예요. ATX 3.0으로 기반되어 있고 PCIe 5.0 지원합니다. PCIe 5.0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래픽 카드 4000대 12VH PWR 다이렉트 직결 케이블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인 제품 구성은 고객분께서 선택을 하신 거고요. 등급은 플래티넘 등급으로 또 상급 파워 서플라이 선택을 하셨네요. 보드는 로고스티스 G690-F, G690 메인 보드를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처음 보는 제품은 요거예요. 13600KF에 온도를 잘 잡아줄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머라이트 제품이고요. 울트라 120 익스트림 리비전 4 블랙이라는 모델이에요. 보니까 라디에이터는 하나고 120mm 펜두 개가 샌드위치로 붙어 있습니다. 유통사는 설인이고요. 얘를 한번 온도 잘 잡아주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13600K 정도 되는 CPU에 공랭 쿨러를 달면 보통 듀얼 공랭 제품들을 많이 달거든요. 얘는 듀얼 공랭은 아니죠. 라디에이터가 하나니까 잘 잡아줄까? 일단 고객분한테 안내는 해드렸어요. 만약에 잘못 잡아주면 전력 제한을 좀 하든가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서 설렘 반, 호기심 반 설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SSD는 뭐 P31, 980 프로 그리고 하드 시게이트 2테라 사설 브라켓 달고 얘는 이제 1700 브라켓 여기서 나오는 거고 윈도우 11 설치하고 메모리는 6000짜리 메모리에 케이스는 3RC스 L600 케이스 사용을 합니다. 공랭 쿨러 설치하다가 또 문제가 생겼네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메인보드에 설치가 안 돼요. 이 히트파이프하고 이 메인보드 전원부, 라디에이터 방열판하고 닿아요. 이렇게도 설치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하고 닿죠? 그래서 이쪽을 밀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히트파이프하고 이 전원부 방열판하고 또 닿아요. 요 정도쯤 가야 되는데 닿습니다. 닿아서 설치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얘는 안 된다.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좀 벗어나죠. 아, 안 된다. 울트라 120 익스트림 리비전 4. 얘는 설치할 수가 없다. 어디에? 로고스틱스 G690F 게이밍 와이파이 메인보드에. 고객분이 선택을 하셔서 이거 달고 사이드 팬은 빨간색으로 패드 다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결국 달지는 못하네요. 고객분한테 연락을 좀 취하고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 이거 어떻게 될지 확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딥쿨 AG620 한번 대보고 있는데, 얘는 쿨러는 살짝 올려야 돼요. 메모리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얘는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고, 얘도 참 애매하네요. 간당간당한데, 이거? 얘도 잘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 메인보드는 순행 쿨러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CPU하고 전원부 방열판들이 상당히 가깝게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이거 될까? 잘하면 될것 같기는 해요. 이거 달아봐야겠는데. 자, 시스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조립은 했는데요. 결국에는 순행을 달았어요. 어쩔 수 없이 순행을 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순행이 터질까봐 걱정하셨나봐요. 그래서 공랭을 선택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메인보드, 특히 Z790, Z690 메인보드 사용을 하실 때, 선택을 할 때, 공랭 쿨러가 장착이 될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 제품들이 전원부 라디에이터
이 방열판들이 워낙 두껍고 크다 보니까 이 헤더 사이의 간격이 워낙 좁아요. 그래서 보통 듀얼 라디에이터나 준대장급 라디에이터 히트싱크 설치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어쩔 수 없이 순행을 달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공간이 되게 협소하죠. 지금 LT720 워터블럭을 지금 설치했는데 여기도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히트싱크 라디에이터 설치를 못할 수도 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고객분께서 주문하셨던 서블라이트 뭐였죠? 울트라 120이었던가? 그 제품은 반품 처리하도록 하고 순행 LT720 장착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뭐 오히려 온도 면에서는 아주 좋아요. 조용하고 온도도 잘 잡고 그 CPU가 13600KF라서 또 팬 소음도 그렇게 크게 나진 않네요. 그래픽카드는 저희 테스트용 저희 매장 그래픽카드고요. 아마 PC를 찾으러 오실 때 그래픽카드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픽카드를 추가 장착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12VHPWR 전용 직결 케이블을 빼놨습니다. 이 고객분은 얼떨결에 순행 쿨러 사용을 하게 됐네요. 아, 아까 그 쿨러 온도 같은 거 좀 보고 싶었는데 잘 잡나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